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4강 짧은 대화의 응답입니다. 14-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케이트라고 불러주고 여자가 남자를 데드라고 부른 거 보면은 케이트와 아빠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You are up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구나. 자, did you forget to set your alarm clock? 잠영정 설정하는 거 잊었니? 자, set은 설정하다. 안 잊었다고 했죠? No, I set it. 아니요, 설정했어요. But 그러나 the sound isn't loud enough to wake me up. So, 소리가 나를 깨울 만큼 크지 않아요. I put it at a highest volume too. 가장 높은 볼륨으로 설정을 했어요. I think I need a new one. 내 생각에는 내가 새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새 잠영정 시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랬죠. 남자가 말합니다. 자, but 그러나 you just bought that alarm clock recently. 최근에 잠영정 그거 샀잖아. 그 잠영정 최근에 샀잖아. Do you really want to buy another one? 너 진짜 새 거 사길 원하니? 라고 끝났습니다. 너 진짜 새 잠영정 사기 원하니?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네, 진짜로 새 잠영정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번 Yes, I definitely need one with a loud alarm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에게 허니라고 불러줬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tonight. 오늘 밤에 이 보고서를 끝내야 합니다. But 그러나 I am getting sleepy. 나는 졸리고요. Losing concentration. 집중력을 잃습니다. Can you make me a cup of coffee? 자, 커피 한 잔 만들어 줄래요? 이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if you drink coffee now, 지금 커피를 마신다면 you will have trouble getting to sleep. 잠드는데 문제를 갖게 될 거야. 자, 그러면 해결책을 주겠죠? Let me make you something without caffeine. 카페인이 없는 무언가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게. Alright, 좋아요. What do you suggest? 무엇을 제안할 건데요?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걸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뭐 차를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Rosemary tea is good for concentration as well as sleep. 자, 로즈마리 차가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집중력에 좋다. 이런 말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Rosemary tea is good for concentration as well as sleep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 자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남녀의 사이가 서로 부부 사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항상 대화의 첫 부분에 대화의 상대방 신분이 나옵니다. I was thinking,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We should grow some organic vegetables in the backyard. 자, 뒤뜰에다가, in the backyard. 뒤뜰에다가 몇몇 유기농 야채를 우리가 재배해야 한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Awesome idea. 참 멋진 생각이구나. 뭐가 멋진 생각? 뒤뜰에다가 몇몇 유기농 야채를 재배하는 생각. 좋은 생각이다 이겁니다. Then 그렇다면, we could pick them fresh right before eating them. 자, 먹기 직전에 신선한 채로 야채를 뽑을 수가 있지. And also, 그리고 또한 the kids could learn about how to grow food. 아이들이 how to grow food, 음식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지. And hopefully, 그리고 희망차게도 how to eat healthy,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지. 자, let's 뭐뭐 합시다. Let's decide what to grow now. 지금 무엇을 재배할지 결정을 합시다. 여기서 대화가 끝났죠. 당연히 여자는 오케이, 좋다고 하겠죠. Is there anything you think we should plant?
자, 우리가 심어야 하는 어떤 것을 네가 한번 생각한 게 있니? 이랬죠. 따라서 14-3번은 5번이 정답이 되죠. 14-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의 마지막 말이 무언지 알아야지 남자의 응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제이슨아. 제이슨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남자 이름이 제이슨이네. 자, I heard, 내가 들었어. You bought a new car. 네가 새 차를 샀다는 걸 나는 얘기 들었어. How do you like it? 그거 어떠니? I love it. 너무 좋아. It's small. 자, eco-friendly hybrid. 작은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Nice. 정말 좋구나. It's good to get one of those cars. 그러한 차 하나 사는 거 좋지. Since, 왜냐면은 they, 그러한 차는 to less harm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덜 해를 주기 때문이지. 환경 친화적이라 이랬으니까. I guess they have other benefits too. 내 생각에는 그러한 차가 다른 혜택도 있을 것 같아. 자, benefit은 혜택이죠.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Sure, 물론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즉, 이 하이브리드 차에,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차에, 예시, 뭐라고, 좋은 점의 예시를 들자면, I can save quite a lot of money on gas. 가스의 비용이 꽤 절약이 돼. save는 비용 절약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4번이 나오는 게 맞겠네. 14-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길래 여자가 그렇게 응답을 했을까 찾는 문제입니다. Hi, 안녕하세요. The button on my digital camera is stuck. 자, be stuck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의 디지털 카메라 버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would you be able to fix it? 자, fix 고치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랬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Let me have a look. 어디 한번 봅시다. I see what's wrong. 뭐가 잘못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I can fix it later today. 오늘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고쳐줄 수 있습니다. 자, fix는 repair의 뜻이죠. 고쳐주다, 수리하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what time should I come to pick it up? 자, pick up은 찾아오다. What time은 when의 뜻이죠. 내가 언제 그것을 찾으러 와야 합니까? 자, 언제 찾아와야 합니까? 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Well, 글쎄요. I will give you a call. 내가 전화해 줄게. When it's done. 다 되면은. 자, done 하면 되다. 자, 수리가 다 되면은 너한테 전화 걸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길래 남자가 응답을 했을까 찾는 문제입니다. Hi, 안녕하세요. I'm looking for Halloween witch costume for toddler. 자, toddler는 유아죠. 유아를 위한 할로윈 마녀 의복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자가 손님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남자는 그 손님을 응대해주는 직원이라는 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커스튬은 의복이죠. Do you have any?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We do carry them.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있긴 했지만,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We are all out of toddler size at the moment. 지금 당장 자, 유아용 사이즈는 다 떨어졌어요. Out of stock. 재고량이 없어요. 이랬죠. 여자가 말합니다. Okay, 좋아요. Then 그렇다면 Do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If there is a store nearby, 근처에 가게가 있는지. 무슨 가게? That might have them. 그러한 사이즈 옷을 갖고 있는 가게죠. 자, 그러한 사이즈의 옷을 가지고 있는 근처에 가게가 있다는 거 당신은 압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했으면은 남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There is another costume shop just down the street. 거리 바로 아래에 또 다른 의복 가게가 있습니다. 옷 가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 5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4-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제니퍼라고 말한 거 보면은 여자 이름이 제니퍼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Do you by any chance want my barbecue grill?
너 나의 바베큐 그릴을 우연히 원하니? By chance는 우연히 이런 말이죠. There's no room for it in my new apartment. 내 새 아파트에는 그 바베큐 그릴을 위한 공간이 없어. Sure, 물론이지. I've actually been thinking about buying one. 아, 바베큐 그릴 사는 거에 대해서 나 실제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 Do you think it's a fit in my car? 자, fit은 잘 맞다. 네 생각에는 자 그것이 내 차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 No, 아니야. I don't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t's bigger than you think. 그거 진짜 바베큐 그릴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 이랬죠. 그럼 당연히 Alright, 좋아요. I will see. 내가 알아볼게. If I can borrow my dad's truck. 아빠의 트럭을 내가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아빠의 트럭을 내가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볼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어질 말은 4번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4-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8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허니, 자기야 이랬죠. 아,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야 그랬으니까 남녀관계는 서로 부부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My parents are arriving at the airport around 2 today. 오늘 2시경에 우리 부모님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야. 자, 진행이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미래 시제 부사와 같이 쓰여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I hope, 내가 희망하건대, they, 즉 당신의 부모님,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자, 그들이 they had a great vacation, 멋진 휴가를 갖기를 나는 희망해요. Do you want me to pick them up? 자, pick up은 차로 데려간다. 내가 그들을 차로 데려가기를 당신은 원합니까? They say, 그들이 말했습니다. They would take a taxi. 그들이 택시를 탈 거라고 말했습니다. But 그러나, if you could pick them up, 당신이 차로 그들을 태워갈 수만 있다면, that would be great. 그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남자는 당연히 no problem, 문제없죠. Tell them,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하세요. I will meet them. 내가 그들을 만날 거라고. 자, at arrival area, 도착 장소에서. 자, 도착 장소에서 내가 그들을 만날 거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몇 번이 답이죠? 그렇죠, 5번이 답이죠. 따라서 14-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엠마야. 아이고, 여자 이름이 엠마라는 게 나와 있네. What are you up to? 너 뭐하고 있니? 자, What are you up to? 너 뭐하고 있니? 이런 뜻이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am looking for a new apartment. 나 새 아파트 찾고 있어. To rent, 빌릴. 자, 투부정사가 명사꾸며 주는 형용사 적용법이죠. 렌트 빌리답니다. 자, using an app, 앱을 이용하면서. 자, 앱을 이용함으로써 빌릴 새 아파트를 찾고 있어. 자, it's very helpful. 자, 이 앱은 아주 쓸모가 있어. 남자가 말합니다. Really, 정말로. 자, do you think that app would help me? 그 앱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자, that은 지시 형용사죠. I am praying to move in a few months. 자, 이는 시간의 경과입니다. 몇 달이 지난 이후에 나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든. 그럼 당연히 그럴 땐 여자가 말하겠지. For sure, 물론이지. Surely, 물론이지. I w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The app name, 그 앱의 이름을 내가 얘기해줄게. So, 그 결과 you can download it. 당신이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연결될 말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4-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Good morning, sir. 안녕하세요.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직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I have a ticket for the 3 PM train to New Pineville. 자, New Pineville로 가는 오후 3시 차 티켓이 있습니다. 기차표가 있습니다. 트레인이라고 했으니까 기차표겠죠. But 그러나 I would like to exchange my ticket for an earlier one if possible. 자, if possible 가능하다면 더 빠른 표로 나의 표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자, 남자가 찾아온 목적이 여기 나왔네. Well, let me see. 어디 한번 봅시다. 자, there is a room on the train that leaves at 1 PM.
자, 리브는 떠나다. 자, 1시, 오후 1시에 떠나는 기차에 자리가 좀 있네요. Will that be okay?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3시 표보다는 1시 표가 더 빠른 시간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가 될 겁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That's great. 괜찮네요. I would like the ticket for that. 그 티켓 좋아합니다. 그 티켓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4-1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1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루나라고 불러준 거 보니까 여자 이름이 루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Have you heard that Austin Joe is going to perform at Orpheum Theater downtown next month? 자, 다음 달에 시내에서 있는 오르페움 티어로에서 어스틴 조가 공연할 예정이라는 걸 너는 들었니? Have you heard? 너 들었니? Yes, 응 그래. I'm really excited. 나 진짜 흥분돼. I missed this concert last year. 자, 작년에 그의 음악회를 놓쳤어. 자, 여기서 미스는 놓치다 이 말이죠. So, 그래서 I'm definitely planning on going to this one. 이번에는 분명히 거기 갈 계획을 짜고 있어. Cool, 좋아. But 그러나 I heard, 나는 들었어. 자, 뭐라고 들었어? His ticket sells really fast. Once they go on sale online. 일단 온라인에 판매가 된다면 그의 티켓이 진짜 빠르게 sell out, 다 매진된다는 걸 나는 들었어. So, 그러니까 make sure, 자, 확실해. Make sure that, that area를 확실히 해. You don't miss when they go on sale. 자, 판매가 될 때 당신이 놓치지 않을 걸 확실히 해라. 남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여자는 뭐라고 할까? For sure, 물론이지, 당연하지, 확실하지. I am going to send my alarm to remind me. 자, 나에게 상기시켜줄 자명종을 내가 설정해 놓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3번이 쫓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14-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잭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 이름이 잭이네. 그냥 나오죠. 자, What did you spray in your room? 너 방에 뭘 뿌렸니? 자, 스프레이 뿌리다. The smell is really strong. 냄새가 정말 강하구나. It's antibacterial spray. 아, 그거 항박테리아 스프레이야. 자, Mike, my friend. 내 친구 마이크가 gave it to me. 그걸 나에게 주었어.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항박테리아 스프레이죠. He said that. 그가 대절이야라고 말했어. 자, 생략됐습니다. I should spray it. 내가 그것, 즉 항박테리아 스프레이를 뿌려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어. 뭐하기 위하여? To keep my room clean. 나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 항박테리아 스프레이를 뿌려야 한다고 그가 말했어. Yeah, 맞아.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You should open the window. 당신은 창문을 열어야 해. So, 그 결과, you are not breathing so much of it in. 자, 이시 가리키는 거 뭐죠? 자, 이시 가리키는 거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 똑같죠? 항박테리아 스프레이입니다. 항박테리아 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흡입하지 않도록 당신은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자,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이랬으니까,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I will open the window right away. Right away. Immediately. 즉시죠. 내가 즉시 창문을 열게. 이런 말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4-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5강 긴 대화의 응답입니다. 15-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여자가 남자를 루크라고 불러줬고 남자가 여자를 조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두 사람은 루크와 조앤이죠.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 haven't seen you around school these days. 자, these days는 요즘에죠. 최근에 학교 주변에서 내가 널 본 적이 없다.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I've been so focused on getting ready for the basketball tryout. 자, tryout이라는 거는 선수 선발 시험이죠. 농구 선수 선발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느라 focused on,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concentrate on, focus on,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Early, when a day? 자, 그게 언젠데? 자, day가 가리키는 거는 the basketball tryout. 즉, 농구선수 선발 시험이죠. Friday afternoon. 자, this Friday afternoon. 이번 금요일 오후에 있다. 이랬습니다. 남자가 또 이런 말이죠. Last year, 작년에는 I was so nervous. 자, so 된 요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너무 긴장을 해서 that 그 결과 I made a few dribbling mistakes. 드리블 실수를 몇 개 했어.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이런 말이죠. I practice for an hour every day. 매일매일, every day. 매일매일 한 시간씩 나는 연습을 해. for는 뭐뭐 동안에. I am pretty confident. 나는 꽤 자신감이 있어. 자,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자,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 자, 나 자신 있어. 이 말에 대해서 여자가 뭐라고 응답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자, great. 좋아. I hope you make the team this time. 자, make the team이라는 건 팀이 되다.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네가 그 팀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그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15-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 자기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 부부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여자가 이런 말 합니다. Take a look at, 저기 좀 봐. That woman, 저 여자 좀 봐. And child, 저 아이를 봐.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자, 저기에 있는 여자와 아이를 봐. 이랬습니다. The woman, 그 여자가 had a look at her smartphone entire time. They have been sitting there. 그들이 저기 앉아있는 시간 내내 저 여자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네. She's been talking with her child the whole time. 그 여자는 스마트폰 안 쳐다보고 아이랑 같이 전체 시간 내내 얘기하고 있네? 이런 말했죠. 자, 그 남자가 또 이런 말입니다. 자, It seems that most people just stare at their smartphones wherever they are. 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wherever they are. 자, 요즘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most people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wherever they are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그들의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 It seems that 뭐뭐스로 보여 이 말이죠. I know 나도 알아. 자, even when they hang out with others. 자, hang out with라는 거는 어울려 놀다 돌아다니다 이 말이죠. 심지어 그들이 남들과 돌아다닐 때조차도 그렇게 핸드폰을 쳐다봐 스마트폰을 쳐다봐. It's not good 그거 좋지 않아. 자, 여자는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는 거 나쁘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말하죠. For sure, 물론이지. It's just bad for people's eyes too. 사람들의 눈에도 안 좋아.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는 거는 사람들 눈에도 안 좋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That's true too.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 결국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남자가 결정타를 매깁니다. It has a negative impact on social relationship. 자, negative, 부정적인, impact, 충격적 영향. 자, 스마트폰은 social relationship, 사회적인 관계에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When people are together,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they shouldn't just glue themselves to their smartphone. 자, glue라는 거는 갖다 붙이자 이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when people are together,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스마트폰에 갖다 붙여서는 안 돼. 어떤 문장 속에 should, ought to, must, need 같은 말 나왔어요. 그럼 그게 요지야. 뭐뭐 해서는 안 돼. should 대신에 should not이 나왔죠. 여기에 남자 의견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People spend much less time talking and deepening their relationships. 자, 이 talking 말하고 deepening 깊게 하는 것. 사람들이 말을 하는 데 시간을 적게 쓰고 그들의 관계를 디프닝 깊게 하는 데 시간을 적게 써. 자, 여자가 이런 말 했을 때 남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남자는 이런 말 하겠지. Right, 맞는 말이야. People need to put their phones down more often. 자, put down은 내려놓다. 사람들이 그들의 스마트폰을 더 자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자,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죠? 사람들은 그들의 폰을 더 자주 내려놓는다.
폰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이제 스마트폰 그만 쳐다보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15-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결국은 마지막에 남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연결되는 여자의 응답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남자가 하이 허니 자기 안녕 이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부부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하이 데이빗, 데이빗 안녕 이랬습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하죠. I still have to finish your sales report. 세일즈 리포트는 판매 보고서입니다. 나는 여전히 판매 보고서를 마쳐야만 해. Must 뭐뭐 해야 해. Have to 뭐뭐 해야 해. 여자가 말하죠. Okay, 좋아. By the way, 그런데 I just found out. 나 발견했어. 자, 뭘 발견했어? My friend Emma was in car acciden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내 친구 엠마가 차 사고를 당했어. She's at the hospital right now. 자,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죠. 그녀가 지금 당장 hospital 병원에 있어. 자, 내 친구 엠마가 오늘 아침에 차 사고 당한 걸 내가 발견을 했고 그녀가 지금 당장 병원에 있다. 이게 지금 상황 내용이죠. 여자가 또 이런 말합니다. I would like to go see her anyway. 아무튼 나는 그 친구를 보러 가고 싶어. Go see, 보러 가다. 당연히 남자는 보내줘야죠. She's your best friend. 그 여자는 너의 최고의 친구였잖아. Of course, 물론 you should go. 너 가야지. Should, must, have to, ought to, 뭐뭐 해야지. You must be worried. 너는 걱정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자,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말이죠. 여자가 yes라고 말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 맞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친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But 그러나 I need you to come home early. 자, 네가 집에 일찍 오기를 나는 필요로 해. 뭐 하기 위하여? To take care of the kids. 애를 돌봐주기 위하여. If I visit her. 내가 그녀를 방문한다면. 자, if 조건입니다. 때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will visit를 쓰지 않고 그냥 visit를 씁니다. 자, if I visit her, 내가 그녀를 방문한다면 to care of the kid, 애들을 take care of, 돌보기 위하여 you come home early, 너 일찍 집에 와. 그걸 I need, 나는 필요해, 이런 말입니다. 남자가 I see, 알겠어, 이럽니다. I will try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할게. To finish. 끝내도록. 자, 뭘 끝내도록? Sales report. 그쵸. Sales report. 요거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게. 이 말이죠. Sales report라는 거는 판매 보고서입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이면 빨리. 자, 가급적이면 빨리 Sales report를 끝내려고 최선을 다할게. 이런 말했죠. 뭐, take a while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take a while이라는 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I guess 내가 추측하건대 it may take a while to finish the report. 자, 보고서를 끝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may 뭐뭐일지도 몰라 이런 말이죠. 아무튼 남자는 이제 집에 일찍 와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잖아. then 그렇다면 I will be home by 6 o'clock. by는 뭐뭐까지입니다. 6시까지 내가 집에 올게 이랬습니다. 6시까지 집에 일찍 오겠다. 이 남자에 대해서 여자는 뭐라고 말할까? thanks 고마워 이렇게 말하겠죠. If you are going to be late, be going to 뭐뭐 할 작정이다. 네가 늦을 것 같으면 please call me,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이런 말 나오는 게 맞겠죠? 집에 일찍 오겠다고 했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헬렌이라고 불러줬고요. 여자는 남자를 대니얼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your rear tire. 당신의 뒷타이어가 looks a little flat. 약간 flat, 평평한 것 같구나. flat tire라는 거는 빵꾸난 타이어죠. Oh, you're right. 아, 맞아. 네 말이 맞구나. 자, there is a bike shop near here. 이 근처에 자전거 가게가 있어. bike shop, 자전거 가게죠. Let's go there really quick. 자, 우리 빨리 거기 가자. 타이어 교체해야지, 바람 넣어야지 이랬습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넣자 이런 말이죠. 그 남자가 계속 뺍니다. 뭐, I don't think we need to.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막 그렇게 계속 빼다가 이제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자, there is no bike shop on the way to the lake. 자, 그 호수로 가는 길에 on the way to the lake. 그 호수로 가는 길에는 자전거 가게가 없어. 그러니까 있을 때 가자 이런 말을 하겠죠.
당연히 이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은 Really? 정말로? Then 그렇다면 Let's get my tire pumped up before we start riding. 자, 우리가 라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내 타이어가 펌프가 되게끔 시키자. 이 말은 결국은 자전거 가게를 가겠다는 소리죠. 따라서 15-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이랬죠. 그러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지쳐있죠. 타이어링 나 지쳤어요. I spend all day taking care of the kids at home. 집에서 애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가 오 그래? 자, You didn't take Charlie to daycare. 자, daycare라는 거는 타가서죠.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너는 찰리를 타가서로 데려가지 않았니? 이랬죠. 안았니? 라고 했는데 여자가 노라고 했어요. 영어는 맞으면 yes고 아니면 no입니다. 이거 안 데려간 거죠. Because 왜냐면은 He had a slight stomach ache in the morning. 아침에 살짝 복통이 있었거든. Really? 정말로요? 자, Did you take him to the doctor? 자,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갔다. 찰리를 의사에게 데려갔니? 라고 했는데 여자가 또 no라고 했습니다. 안 데려간 거죠. He was up early. 자,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찰리가 일찍 일어났어. So, 그래서 I put him down for a nap. 자, 이 nap은 낮잠이죠. 낮잠을 자라고 그를 좀 뉘어놨어. When he woke up, 그가 잠을 깼을 때 He was feeling better. 자, 그가 좀 기분이 좋아졌어. 상태가 호전됐어. So, 그래서 I decided not to go to the doctor. 자, 의사에게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Decided to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그 다음에 여자가 또 이런 말합니다. Well, 글쎄요. 자, why don't we take the kids outside to the park? 자,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갔다. 아이들을 outside to the park, 공원 밖으로 데려가지 않을래? 자, why don't we, 뭐뭐 하지 않을래? Charlie was home all day too. 찰리도 집에 하루 종일 있었잖아. 그쵸, 찰리가 아팠다고 했죠. Stomach ache, 복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Okay, 좋아요. But 그러나 I'm a little worried that he might still have a stomach ache. 여전히 찰리가 복통을 갖고 있을까봐 살짝 걱정은 돼 이랬죠. 자, 이 말에 연결되는 여자의 말은 It's okay, 좋아, okay야, 괜찮아. He has felt fine since he woke up from his nap. 자, 이제 낮잠을 자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자,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느껴졌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결국은 자, 여자가 할 말은 It's okay, 괜찮아. 자, 낮잠을 잔 이후에 그가 깨어났은 다음에 기분이 좀 좋아졌다, 상태가 좋아졌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5-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번에는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 리디아라고 말했죠. 그럼 여자 이름이 리디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I don't do much shopping online these days. 나 요즘에 온라인 쇼핑 많이 안 해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Really? 정말로? You used to always shop online. 너 항상 온라인으로 쇼핑하곤 했잖아.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대한 규칙적인 습관이죠. I know. 나도 알아. It does save time and money. 자, 온라인 쇼핑은 시간과 돈을 적게 덜어주지. 세이브는 노동력을 절감해주다, 시간과 돈을 절감시켜주다 이런 뜻입니다. But 그러나 I stopped a few months ago. 나 몇 달 전에 끊었어. 자, 온라인 쇼핑 멈췄다 이 말이죠. Why is that? 이유가 뭔데? 이랬더니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 started feeling bad about all the packaging it uses. 자, 그것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이 이용하는 모든 포장체에 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게 느끼기 시작했어. 자, 패키징이라는 건 포장재죠. I just think that it's bad for the environment. 자, 그것이 환경에 나쁘다고 생각을 해. 온라인 쇼핑하면은 포장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말 했습니다. 또 여자가 이런 말 하죠.
I hope they start to really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of all the online shopping they do. 자, 내가 희망하건대 그들이 하는 모든 온라인 쇼핑의 결과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나는 희망을 해. 이 컨스퀀스라는 건 결과죠.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을 멈춰야 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말은 That makes me think again about doing online shopping. 자, 온라인 쇼핑하는 거에 대하여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15-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대화 초반에 대니얼, 미스 왓슨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보니까 남자 이름이 대니얼이고 여자가 미즈 왓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자 간 말 중간 정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ve read a lot of online customer reviews. 자, 온라인 고객 리뷰에 대해서 많이 읽어봤다. 온라인 고객 논평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읽어봤어요.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significant 상당하니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have been complaining, 불평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about, 뭐에 대하여? About the quality of our product. 우리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자가 놀라죠. Oh, really? 어, 진짜로? 자, what do you think is the problem? 뭐가 문제라고 너는 생각하니? 남자가 말합니다.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our quality control. 자, 우리 품질 통제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Negative reviews, 부정적인 논평은 can really damage the good reputation we've built up over the years. 이제 over the years는 수십 년간 이 말이죠. 자, 수년간. 자, 우리가 수년간 built up 세워왔던 그러한 좋은 평판, good reputation, 좋은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손해를 미치지. damage라는 거는 손해를 미치다 이런 뜻이죠.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need to address this immediately. address라는 건 주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처리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이것을 immediately,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요런 말한 거 보면은 여자가 어떤 말 할지가 알겠죠. 여자는 for sure, 분명히, 그렇지, 확실하지. I will talk to the manager of the quality control department. 품질 통제 부서. Quality Control Department, 품질 통제 부서장에게 내가 말을 할게. 자, 매니저라는 거는 매니저라는 건 부장이죠. 결국은 품질에 문제가 있다. 내가 품질 통제 부장과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기 때문에 15-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8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의 응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토니야. 여자가 토니라고 남자를 불러줬는데 남자 이름은 토니죠. 자, Why do you have that bandage on your hand? 자, 밴디지 붕대입니다. 너 손에 왜 붕대를 메고 있니? 왜 붕대를 갖고 있니? 남자가 말합니다. Oh, it's nothing serious.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자, I got a small scratch. 나 약간 긁혔어. 스크래치, 긁힘이죠. While, 뭐하는 동안에? While playing with my puppy, Lucy. 여기서 my puppy와 루시는 동격이에요. 루시라는 나의 강아지가 노는 동안에 내가 좀 긁혔어. 항상 벗담을 보라고 했죠. But 그러나 I cannot stand it. 나 참을 수가 없어. Stand 참다. When she misbehaves. 그녀가 잘못 행동할 때. She는 누구니? 그렇죠. 여기서 she는 나의 강아지 루시죠. 자, behave가 처신하다는 뜻인데 misbehave를 쓰면 잘못 처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말하죠. Have you thought about taking her to a dog training center? 자,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여기서 her는 누구죠? 당연히 여자 강아지 루시겠죠. 자, 그 여자 강아지 루시를 dog training center, 즉 개 훈련 센터에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They could help you train your dog. 그들이 너로 하여금 당신의 개를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남자가 물어보죠. Is there a dog training center around here? 자, 이 근처에 around here? 이 근처에 개 훈련 센터가 있니? 이랬더니 여자는 I don't know where 어딘지 몰라. Just click online. 온라인 클릭해봐. 이랬습니다. 여자가 온라인 클릭해봐. 그랬으니까 남자는 Okay, I will. 내가 그렇게 할게. 남자가 할 일은 온라인 클릭해보는 일이겠죠? Do you think they could really fix Lucy's behavior? 여기 루시는 여자 개입니다. 그 여자 강아지의 행동을 그들이 진짜 픽스, 교정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여자가 yes, 응 그래, 예 그래. They will teach you how to understand your dog.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개를 이해하는 방법을 당신에게 가르쳐줄 거야. How to, 뭐뭐 하는 방법. And what to do when she misbehaves. 자, 그 여기서 she라는 건 그 강아지죠. 루시라는 그 강아지가 잘못 행동할 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줄 거야. 자, 이 말에 대해서 남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Great. 야, 그거 참 굉장하구나. I will find a good training center to take my dog to. 자, take A to B. 나의 강아지를 데려갈 좋은 훈련 센터를 찾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5-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여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남자가 여자를 소피아라고 불러주고요. 여자가 남자를 딜런이라고 불러주는 거 보니까 소피아와 딜런의 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 알아둡시다. 자, 아크틱하면 북극인데 앞에 엔트를 붙여서 엔타크티카 하면은 남극 대륙이 됩니다. 엔타크티카, 남극 대륙. 요 단어 알아두세요. 끝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I actually did a lot of research on Antarctica in advance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In advance는 beforehand, 미리미리 사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남극 대륙에 대한 리서치 연구를 많이 내가 했어. 연구를 많이 했어. It had me know what to go see. 가서 무엇을 봐야 할지 내가 알도록 그것이 도와주었어. 그 결국 뭐하라는 거예요? 그 미리미리 in advance 미리미리 사전에 이 남북 대륙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라, 많은 리서치 연구를 하라 이 말이죠. 그게 자기가 자 what to go see, 자 가서 무엇을 봐야 할지 알도록 도움을 줬다 이거죠. 그럼 남자가 I will have to do that.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나도 리서치를 많이 해놔야겠네. 남북 대륙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 좀 해봐야겠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자가 Thank you for the offer. 그 제안에 대해서는 고마워.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 would rather research on my own. 자, on my own은 나 스스로. 자, 나 스스로 리서치 연구를 하는 게 낫겠어. I will learn more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that way. 자, 그러한 방식, 즉 리서치하는 방식이죠. 연구하는 방식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이 남자의 말에 대해서 여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Good idea. 참 좋은 생각이구나. Then, 그렇다면, it will be like your own personal journey. 자,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여행처럼 되겠구나. Be like는 뭐뭐처럼 되다. 뭐뭐와 같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15-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 이름이 마리아고 남자가 잭이라는 거는 대화의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 하죠. I got an email. 나 이메일 받았어요. 뭐로부터? Top Line Video Production이라는 회사에서. 여기서 Top Line Video Production과 그 뒤에 나오는 컴퍼니 이하는 동격입니다. 어떤 회사? That is their annual meeting at our hotel every year. 자, 매년 우리 호텔에서 연례 모임을 갖는 회사죠. Annual 하면 연례에 이런 뜻입니다. 1년마다 하는. 자, what is it about? 그 이메일은 뭐에 대한 거였는데 They said, 그들이 말했어요. They want to cancel their reservation this year. 자, cancel, 취소하다, reservation, 예약. 올해 그들의 예약을 그들이 취소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말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Poor service, 아주 나쁜 서비스 때문이죠. Nobody got back to them. 아무도 그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That's a serious complaint. 곧 심각한 불평이군. 자, did you get back to them? 네가 그들에게 응답을 했니? 네가 그들에게 다시 응답을 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Me? 나라고요? Yes, 응, 그래. I clearly remember. 나 분명히 기억해. I told you to respond to them. 그들에게 응답하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이랬습니다. 남자가 막 머뭇거리다가 Oh, no. 아, 아니네. 나 응답 못했네. That was a few weeks ago. 그것은 몇 주 전의 일이었지. I got so busy. 나 너무 바빴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This is a serious problem. 이거 심각한 문제야. 그 회사, 즉 top line video production 그 회사는 is one of our top customers. 우리 가장 소중한 고객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남자는 즉각 조처를 취하겠다. I completely forgot about it. 나 완전히 그 일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I will go fix this right now. Right now는 immediately, 즉시죠. 즉시 내가 가서 이 일을 고칠게요. 이런 말 하는 게 맞겠죠? Go fix라는 건 가서 고치다 이겁니다. 내가 즉시 예, 자 이것을 가서 고칠게요. 이런 말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15-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1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제이크야, I came across something you may be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 흥미를 갖다. 당신이 흥미를 가질지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우연히 만났어. Come across라는 건 우연히 만나다, 발견하다 이거죠. What is it? 그게 뭔데? This online lecture site. 이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is recruiting translation volunteer. Translation, 번역, volunteers, 자원가. 그래서 recruit는 신규 모집하다. 이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번역 자원봉사자를 신규 모집하고 있는 중이야. Cool. 야, 참 좋은데. For any language, 뭐 어떤 언어를 위해서인데. Hold on, 기다려. 끊지 말고 기다려. 이 말이죠. You should apply. 너 지원해야 해. Your Spanish and Korean are really good. 너 스페인어랑 한국어 정말 좋아. 이랬습니다. 남자가 자,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m not a professional translator. 나는 전문적인 번역가는 아니야. Professional 전문적인 translator 번역가죠. I've only done a little translation in my free time. In my free time 내 쉬는 시간에 내 자유시간에 약간의 번역을 했을 뿐이야. 이랬죠. I think, 내 생각에는 I need more practice. 내가 좀 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남자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자의 마지막 말, 주저하는 말에 대해서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Have more confidence. Confidence, 자신감이죠. 좀 더 자신감을 가져봐. Your language skill, 당신의 언어 기술은 are great, 뛰어나잖아. 이랬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봐.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15-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dad, 아빠 이랬습니다. 아빠와 딸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대화 첫 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실력이에요. How is your sign language class at the community center going? 자,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빠가 받고 있는 그 수학 클래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sign language라는 거는 수화입니다. 수화. 손으로 말을 하는 것. 이걸 우리는 sign language라고 불러요. Good. 좋아요. I can have a simple conversation now. 이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다는 거죠. Take라는 거는 수강하다 이런 뜻이고요. Intermediate는 중간에 이란 뜻입니다. So,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move on to an intermediate level class? 중간 클래스, 중간 레벨 클래스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까? I would like to. 나 또 그러고 싶어. 자, 아빠가 말하죠.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The community center only has beginner level classes. Community center는 단지 시작하는 레벨의 수업만 가지고 있어. 자, 그 말 듣고 여자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Oh, how about taking an online class?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건 어떠니? 이랬죠.
커뮤니티 센터에 가가지고 기본 과정, 기초 과정만 할 수 있어. 비기너 레벨 클래스만 갖고 있는데 그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즉 중간 레벨 클래스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수업이 없으니까. 그 아빠의 사정을 듣고 딸이 온라인 클래스 수강하는 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You should look online to continue your study. 당신의 공부, 수화 공부죠. 당신의 수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당신은 온라인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딸이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great, 참 좋구나. I will check, 내가 한번 체크해볼게. If there are sign language classes. Sign language, 수화라고 했죠. 수화 수업이 있는지 내가 체크해볼게. 온라인 수업이 있는지 체크해볼게. 이런 말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15-1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6강 상황에 적절한 말입니다. 16-1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루카스가 욕실 수리기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Last week, 지난주에 루카스 has his bathroom renovated. have 목적어 pp, 뭐뭐가 뭐뭐가 되도록 시키다. 자, bathroom은 욕실이고요. renovate는 개조하답니다. 그래서 루카스는 그의 욕실이 개조가 되도록 시켰습니다. He hired a bathroom repair person. 자, 그는 욕실 수리공을 고용했습니다. hire, 고용하다. 자, to 이하는 person을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정법이죠. 자, 욕실 타일과 bathtub, 목욕통 있죠? sink, 세면대입니다. 욕실 타일, 목욕통, 세면대를 교체할 욕실 수리공을 그는 고용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yesterday, 어제 One of the new tiles on the wall. 자, 벽에 있는 새 타일 중에 하나가 fell off, 떨어져 나갔습니다. But, 그러나, 자, today, 오늘, more tiles fell off. 더 많은 타일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Lucas thinks, Lucas는 생각합니다. The person he hired, 그가 고용한 그 사람이, 즉, 욕실 수리공이죠. Should fix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풀어야 한다, 수리해야 한다. 라고 루카스는 생각합니다. So, 그래서 he calls, 그는 전화를 하고요. tells him, 자, 여기서 him은 당연히 욕실 수리공이죠. 욕실 수리공에게 about the problem,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The tiles falling off the wall. 자,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타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그가, 즉 루카스가 자, him, 수리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Lucas want to ask the person to return to attach new tile. attach는 붙이다. Lucas는 그 사람, 즉 욕실 수리공이죠. 자, 그 사람이 새로운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되돌아오도록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 속에서 what would Lucas most likely say to the bathroom repair person? 그 욕실 수리공에게 루카스는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could you come again? 다시 와 주시겠습니까? And attach new tiles. 자, attach는 붙이다. 새로운 타일을 붙여 주시겠습니까? 다시 오셔서 새 타일을 붙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따라서 16-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카렌이 매튜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Karen is a taxi driver. 카렌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카렌의 신분이 나와 있죠. After work today, 오늘 일을 한 이후에 she has a plan to have dinner with her parents. 그녀는 그녀의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먹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parents는 부모님이죠. In the morning, 아침에 a passenger gets in a taxi. 한 손님이 그녀의 택시에 탑니다. 그리고 asked her to go to an office building downtown. 자, 시내에 있는 사무실 건물로
가달라고 그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She realized, 이거 카렌이 깨닫습니다. 자, she는 카렌이죠. He's her old high school friend, Matthew. 자, 그 손님이 그녀의 오래된 고등학교 친구인 Matthew라는 사실을 카렌이 깨닫게 됩니다. He asked, 자, 이거 Matthew가 요청을 합니다. 카렌에게. If she can meet her for dinner in the evening. 저녁에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겠냐고 손님인 매튜가 택시 운전사인 카렌에게 질문을 합니다. Now, 이제는 카렌 want to tell Matthew she has to meet her parents tonight. 오늘 밤에, tonight, 오늘 밤에 그녀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카렌은 매튜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but 그러나 she will contact him later. 나중에 그에게 그녀가 연락을 해줄 거다. 라고 말하기를 카렌이 원하고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Karen most likely say to Matthew? 자,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은데 most가 들어왔으니까 가장 뭐뭐 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카렌은 매튜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카렌이 이런 말 하겠지. 자, I need to see my parents tonight. 오늘 밤 우리 부모님을 나는 만날 필요가 있어. But 그러나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너에게 나중에 전화 걸어줄게. 그 contact 연락하다는 말을 call 전화 걸란 말로 살짝 바꾼 거죠. 단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16-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3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마이클이 리디아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Michael is a high school student. 자, 마이클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자, who's very interested in Roman history. 자, be interested in 어디에 흥미가 있다? 로마 역사에 아주 흥미가 있는 고등학생이 바로 마이클입니다. 자, 그리고 리디아는 그 친구라고 했죠. His friend Lydia라고 했습니다. 설명 앞부분에 마이클과 리디아의 관계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says that 말했습니다. She will take care of promoting the club. 자, promote 홍보하다. 그녀가 동아리 홍보하는 일을 돌볼 거야. And recruiting members, 그리고 새로 회원을 뽑는 일을 그녀가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쵸? recruit라는 거는 새로 신규 모집하다 이 말이죠. She posts recruitment notice on a school bulletin board. 포스트는 게시하다. 그녀가 신규 모집 공지사항을 스쿨 블리팅보드 학교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And on school 웹사이트 그리고 학교 웹사이트에도 자, 신규 모집 공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트라는 건 게시하다 이거죠. But 그러나 by the day of the deadline to join 자, 합류해야 할 즉 사람을 모을 마감일에 되었을 때까지 Only a couple of students have joined. 단지 몇 명의 학생들만 합류를 했을 뿐입니다. Michael wants to suggest to Lydia that. 자, 마이클은 리디아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They postpone the deadline. 자, 이 deadline이라는 거는 신규 모집 마감일이죠. 그들이 마감일을 postpone, 연기해야만 한다. 라고 마이클이 리디아에게 suggest 제안해 주기를 want 원하고 있습니다. postpone이라는 거는 연기하다, delay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procrastinate 꾸물럭거리다 이런 뜻이죠.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Michael most likely say to Lydia? 마이클이 리디아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 how about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extending the deadline to join the club? 자, 클럽은 동아리죠. 동아리 가입 마감 일자를 확장하는 건 어때? 즉, 좀 뒤로 미루면 어때? postpone, 연기하다는 말을 extend the deadline, 마감일을 늘리다는 말로 살짝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눈에 보이죠? 따라서 16-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4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샌드라가 알렉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Alex and Sandra are librarian. 자, 알렉스와 샌드라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Librarian, 도서관 사서죠. 어떤 사서? Who 이하인 사서입니다. Who work at the same library. 자, 똑같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자, be concerned about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걱정이 되다 이 말이죠. 자,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decreasing number of library users. 그들은 감소하는 숫자의 도서관 사용자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자, whil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자, about 이하에 대한 대화를 나눈 동안에 어떤 방법? 자, ways는 방법이죠. 무슨 방법? To increase the number of library users. 도서관 사용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Alex tells Sandra about newspaper article he read recently. 자, 그가 최근에 읽은 he read recently. 알렉스는 그가 최근에 읽은 신문 기사에 대해서 샌드라에게 말을 합니다. The article, 그 기사는 focused on,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cold, 뭐뭐라고 불리는 이란 말이죠. 자, 뭐라고 불리는? A book drive-through service. Book drive-through service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그 기사는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 서비스는 allows people to flock to the library and get books without leaving their cars. Without 뭐뭐하지 않고, 자, 그들의 차를 떠나지 않고 도서관에 차를 세우도록 사람에게 허락을 하며 책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Book Thrive Through 서비스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그 기사는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Pull up to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차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Get books는 책을 얻다 이런 말이죠. It said 그 기사는 쓰여 있었습니다. A library that started this service.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도서관이 saw rise in the library users. 도서관 사용자의 숫자에 있어서 증가를 보았다. 라고 기사는 쓰였었습니다. Sandra is really interested in the idea. Sandra는 그 생각에 정말 관심이 있었습니다.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And thinks it might work.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work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 자, 뒤에 나오는 operate와 같은 뜻이죠. 말만 바꾼 거죠. So, 그래서 she would like to know how the drive-through service will operate. 어떻게 그 drive-through 서비스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알고 싶어 합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 속에서 what would Sandra most likely say to Alex? 자, Sandra가 Alex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Sandra가 이런 말 하겠죠. Do you have more details about How the drive-through service work? 자, 어떻게 drive-through 서비스가 work,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니? 자, details는 세부사항이란 뜻이죠. 따라서 16-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5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자, 올리비아가 제이슨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Jason is a high school student. 제이슨은 고등학생입니다. He finds that 그는 대절리아를 발견합니다. 자, 뭘 발견합니다? Using a study planner can be a great help.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So, 그래서 he buys a study planner. 그는 스터디 플래너를 사고요. And start using it.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He tells Olivia, one of his close classmates, about his troubles. About 이 아이에 대하여, 즉 그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그의 가까운 학급 친구 중에 한 명인 올리비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리비아의 정체를 알 수 있죠. 그의 가까운 학급 친구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as for her help,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Olivia looks through his planner. 자, 올리비아가 그의 플래너를 살펴보고요. Notice that 데찌얼리아를 주목합니다. Jason plans too many tasks. 제이슨이 너무 많은 일을 계획 짜고 있다는 걸 주목합니다. It's impossible for him to finish everything according to his schedule.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그의 일정에 따라서 그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is은 가짜 주어, for him은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는 to가 진주어죠. Olivia wants to advise Jason to realistically assess how many tasks he can complete per day. 하루에, per day,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그가 complete, 완성할 수 있을지 사실적으로 assess, 평가하기를 Olivia는 Jason에게 충고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make a study plan based on it. 그것에 따라서 based on it. 그것에 기초하여 스터디 플랜을 만들기를 올리비아는 제이슨에게 충고해 주기를 원합니다.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 realistically가 들어가 있네. 분리부정사입니다. assess는 평가하다 이런 말이죠.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Olivia most likely say to Jason? 올리비아가 제이슨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Just plan as many tasks you can reasonably finish in a day. 자, in a day는 하루죠. 하루에 당신이 타당하게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일만 계획을 짜! 이런 말 하겠죠. reasonably 하면은 이성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계획을 짜라. 너무 계획을 많이 짰다. 이런 말이죠. 그동안 너무 계획을 많이 짰으니까 네가 하루에 끝낼 수 있을 만큼 타당한 일만 계획을 짜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따라서 16-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6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로렌이 알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Loren's best friend is Alan. 자, 로렌의 최고의 친구는 알란이다. Alan recently had to give up this dog, Robert, after having him for 5 years. 자, 5년 동안 개를 키운 이후에 알란은 그의 개인 로버를 포기해야만 했다. Alan loved his dog. 자, 앨런은 그의 개를 사랑했다. But 그러나 앨런 could not keep him. 앨런은 그 개를 키울 수가 없었다. 힘은 개죠. Because 왜냐면은 his mom developed a sudden allergy to dogs. 자, 이 develop은 발병하다 이런 뜻입니다. 병을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엄마가 개에 대한 알레르기, 갑작스러운 알레르기를 발병시켰기 때문에 그는 개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The teacher said that. 자, 선생님이 대절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best way to support people who are grieving. 자, 그리브는 슬퍼하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서포트, 지지해 줄 수 있는 best way, 최고의 방법은 is to listen to them,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auren want to tell Alan that she can be a listening ear for him. 로렌은 그녀가 그를 위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귀가 될 수 있다 라고 앨런에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Lauren most likely say to Alan? 로렌이 앨런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I'm here for you. 내가 여기 널 위해 있어. Whenever you need someone to talk to, 네가 말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네가 말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널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16-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